저는 대학을 재수해서 들어갔습니다. 처음서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재수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제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재수를 하고 이제 신학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처음 대학에 낙방을 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저 자신에게도 실망했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저를 기르시고 어떻게 뒷바라지는 했는지를 제가 잘 아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며칠 동안을 두문문출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어머니는 밖에서 밥 먹어라, 좀 나와라, 뭐 사내 자식이 왜 이렇게 쫌팽이냐, 재수하면 되지 뭘 그렇게 낙심을 해가지고 그러냐, 뭐 밖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제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방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정말 낯이 뜨거워서 못 나가겠더니 나중에는 자존심 상해서 못 나가겠고 나중에는 방 안에 있다 보니까 못 나가겠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금식이 아니라 분식을 하게 되니까 며칠이 지나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녁 시간에 야 이제 그만하고 제발 나와 밥 먹어라 하시는데 그 밥 먹으라고 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는지 제 마음속에 있던 열등감, 막 좌절감, 낙심하는 마음 막 이런 마음들이 그냥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더라. 어쩌면 제가 살면서 밥 먹자는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나가서 밥 먹고 어머니가 말도 안 하는데 혼자 가서 학원 알아보고 그리고 재수를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밥 먹자라고 하는 말은 그저 단순히 뭐 식사 함께 합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죠. 우리에게 밥 먹자는 의미는 관계의 시작 아닙니까? 우리가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 또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밥 먹자는 약속도 하게 되고 또 함께 밥을 먹게 되죠. 이 밥 먹자는 말이 또 마음이 고픈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밥 먹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정치적인 박해 속에서, 위협 속에서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나 혼자 버티는 것도 이제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도망쳐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나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다가 지쳐 쓰러져서 잠들어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오르만지고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고 말하면서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먹이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먹여주십니다. 왜? 먹어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는 주님께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고 난 후에 사람들에게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어 저를 회복해 하라. 먹을 것을 주게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도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주님을 늦은 시간까지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을 때 그들을 보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는 저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먹을 식량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먹이고 싶었어요. 그때 한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다섯 덩이 물고기 두 마리를 축사하시며 5천명을 배불리 먹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먹이셨습니다. 또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이제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에 앞서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도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떡과 물고기를
구우시고 그들에게 밥 먹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밥 먹자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만남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만남이었죠. 두 번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고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갔죠. 그리고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어탕질만 쳤습니다. 이때 해변가에 한 사람이 서서 그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더니 그 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아, 저분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우리 선생님이야. 그리고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해변으로 무트로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밤새 허탕질만 하다가 지금 물고기를 잡아 돌아온 이 제자들을 위해서 떡을 구우시고 그리고 가지고 온 물고기를 구워서 그들을 대접하며 말씀하십니다. 밥 먹자. 얘들아 밥 먹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밥 먹자는 음성을 들을 때 아마도 이 제자들 역시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밥 먹자였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밀려왔을 겁니다.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제살길 찾겠다고 주님 버리고 다 도망쳤던 제자들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믿고 한심하고 얼마나 스스로 좌절감에 빠졌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밥 먹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함께 식사 같이 하자는 의미가 아니었죠. 괜찮아, 괜찮아. 그거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힘을 내보자. 앞으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많아.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 밥 먹어야지. 힘내야지. 얼마나 따뜻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겠습니까? 밥 먹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받아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과연 그때 그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평안을 받았을까요? 평안을 누렸을까요? 그들 안에 평안이 임하였고 그 평안을 누렸다면 주님 배신하지 않았겠죠. 도망치지 않았겠죠.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았겠죠. 아무리 평안을 받으라고 해도 내 안에 그 평안을 누릴 만한 믿음이 없으면 그 평안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제자들이 진정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이 평안을 그들이 진정 누리기 시작한 그 시점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밥 먹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순간부터 그들 안에 주님의 말씀 이 평안이 임하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주님이 누구신지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에게 밥 먹자고 말씀하시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의심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한 거예요. 게다가 주님 바라보는 것만으로 다시 만나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는데 밥 먹자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불안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유월절이 지나고 다음 날 성장에 끌려가서 목베임을 당해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뭐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이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를 감옥에다가 가두어 놓고 16명의 군사로 그를 지키게 했어요.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심지어는 그가 옥에서 착고에 채워진 채 누워서 자는데 옆에 두 명의 군사가 그를 감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깊이 잠들었어요. 내일이면 나가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천사가 와가지고 그를 깨울 때 베드로야 일어나라, 너무 깊이 자고 있어 못 들어요. 그러니까 발로 옆구리를 차가지고 베드로를 깨웠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깊이 잠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내일 죽어야 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내일 만약에 어떤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다고 합시다. 될까 안 될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우리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잠 못 이루잖아요. 잠을 자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겠습니까? 또 자다가도 또 벌떡벌떡 일어나서 또 생각을 하다가 또 무릎도 꿇었다가 기도도 해보다가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 평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이 평안을 뭐라고 설명을 할 겁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고 그것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을 베드로는 누리고 있었던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눈이 멍을 뒤집어 쓰고 죽도록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 몸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세상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차원이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절대적으로 조건적입니다. 조건이 부합할 때 평안이 있지요. 그러나 원하는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건강할 때 평안할 수 있겠죠. 하는 일이 잘 풀릴 때 평안합니다. 반대로 병이 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일이 막히거나 부도가 나거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이런 내 인생에 원치 않았던 일들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평안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이 다 채워지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조건이 채워졌을 때 우리가 평안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을 때에만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아무리 세상에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절대로 이 평안을 누릴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성령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성령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너희가 믿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 너희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이 절대 평안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이 평안을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평안이 필요합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들어보면 뭐 잘 될 것 같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2008년도에 우리나라가 한번 무역 적자가 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 이후로 2021년까지 그 심지어는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 한국은요 무역 적자가 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무역 흑자
적자를 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처음으로 엄청난 적자를 내게 됐어요. 이건 무역 적자를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중국에서 이제는 한국 물건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한국의 화장품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 팔립니다. 삼성, LG 그 어떤 전자제품들도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제품이나 우리나라 제품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시장이 점점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동안의 무역 흑자를 내고 그렇게 환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옆에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 그 거대한 시장에서 한국을 연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따라올 만큼 다 따라왔고 이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전 세계가 다 가난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 경제도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 또 직장을 다니고 또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거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힘들어질 겁니다. 이런 경제 소식 하나만 들어보더라도 뭐 이건 도무지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금년 한 해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나, 어떻게 견뎌내야 하나, 어떻게 버텨내야 하나 라고 하는 걱정들이 아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소식에 우리가 스스로 몰입되어서는 안 되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능력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을 붙잡아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거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죠. 이건 세상이 주는 평강입니다. 그러나 그 평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아니 내가 내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밥 먹자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주님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을 거예요.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밥 먹자. 이 밥 먹자는 음성은 말씀은 한끼 식사 같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괜찮아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힘내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견뎌보자 반드시 이기게 할 거야. 이런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올 겁니다. 뭐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 주님의 이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이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래요 주님, 주님, 주님과 밥 먹기를 원합니다. 한번 힘내보겠습니다.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이겨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빈 그물이 물고기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많은 일들이 한낱 기우였음을 보게 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평안의 힘을 길러야 돼요. 이 평안의 힘,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이것이 능력이 되도록 이 평안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파도가 칠 때요, 얕은 파도는요 바닥까지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는 아무리 큰 파도가 쳐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요동치게 만드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람이 아닙니다. 바다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치고 우리의 삶 전체를 뿌리채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풍랑과 어려움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우리 그 이겨낼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풍랑의 때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한 바다가 반드시 찾아오잖아요. 여러분들 풍랑 지나고 난 후에 그 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진짜 얄밉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진짜 얄밉습니다. 어제까지는 금방이라도 집어 삼킬 것처럼 그렇게 요동을 치던 바다가 잠잠해질 때는요, 정말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진짜 얄미운 바다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풍랑이 찾아왔을 때는요, 죽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잘 버텨내고 견뎌내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다시 정말 얄미울 정도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텨야 되고 견뎌야 되는 거죠. 이것을 그냥 내 힘으로 버틸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평강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평강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짓고 살아요? 우리가 늘 불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우린 절대로 평안을 못 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지금 당장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날마다 죄짓고 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늘 불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늘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만 찾아오면 내가 지금 벌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늘 불안한 겁니다. 이사야 4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주의하여 경청하고 순종하였더라면 너희에게 나의 평강이 강같이 흘러갔을 것이다. 나의 공의가 너희에게 강같이 흘러갔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어요. 지그들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물 건너간 거죠. 나라 잃어버리고 늘 불안함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옳은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강같이 흐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옳은 길을 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내적 평안을 갖게 되는 가장 선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밥 먹자 말씀하시듯이 우리도 주님 우리 함께 밥 먹어요. 주님 우리 함께 밥 먹어요. 그리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주님께 한 번 더 부르짖고 주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밥 먹는 사이가 돼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주님과 밥 먹는 사이가 되십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과 밥 먹는 사이가 됩니까? 주님과 밥 먹는 사이가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밥은 어떤 밥이에요? 영적인 밥이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거르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으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밥 먹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아, 저 사람하고 내가 친밀하다, 덜 친밀하다 뭘 기준으로 삼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같이 밥 먹는 사이, 같이 밥 안 먹는 사이. 여러분들 누가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러는데 우리가 겉으로는 아 그럽시다 그러면 속으로는 아니 난 너랑은 밥 안 먹어. 왜 같이 밥 안 먹어요? 이 사람하고 밥 먹으면 체해. 불편해. 이 사람하고 밥 먹는 게 까탈스럽고 밥 먹을 때도 그냥 그냥 그 사람 보고 있으면 그냥 밥 먹기가 싫어. 밥 맛이 없어. 아 근데 그 밥 먹고 싶겠어요? 아무리 비싼 걸 먹자고 해도 대접한다고 같이 먹자고 해도 그거 먹고 싶겠느냐고요. 내가 밥 한 끼를 같이 먹는 사이하고 같이 밥 안 먹는 사이 다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와서 밥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같이 밥 먹는 거요. 이게 식구인 거예요. 우리가 식구라는 게 뭐예요? 같이 밥을 먹는 가족이란 뜻이잖아요.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밥 안 먹죠? 집에 가서 밥 먹죠? 2부 예배 끝나고도 밥 주나요, 우리? 교회 주일날은 교회 와서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2부 예배 끝나고도 좀 교인들하고 서로 교제도 나누고 하다가 식당 가서 밥 먹고 가세요. 아, 뭐 밥값 좀 더 들면 어때요? 우리 식구인데 같이 밥 먹는 가족이 식구라니까요. 아멘? 같이 밥을 먹는 사이가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주님과 밥 먹는 사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24시간 항상 주님과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 예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과 늘 24시간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와 늘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보면 아버지여,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입니다. 늘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게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함께 밥 먹는 사이. 이때 주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이 우리에게 스며드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평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우리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을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제자들이 제살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도망치고 숨어 다닐 때 평안했을까요?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들의 마음에 있던 불안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평강이 임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불안해하는 사람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밥 먹읍시다 그러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같이 밥 먹고 서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갖는 동안에 그들 안에 우리가 가진 평안이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한지선 작가의 밥 먹자라는 제목의 그림책이 있습니다. 한여름 장날이 되었어요. 이 손수 키운 것들을 팔러 나온 농부들이 이 장터를 가득 채우고 뭐 그 장터에 뭐 파며 마늘이며 또 뭐 참외 수박 막 온갖 채소와 과일들이 막 풍성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해가 너무 쨍쨍한 거예요. 너무 더워요. 무더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보러 나오지를 않네. 물건은 많은데 사가는 사람은 없고 해는 너무 뜨겁고 그러니까 가지고 나왔던 채소들이요 전부 다 스물스물 녹아버리는 거예요. 팔로 나왔던 농부들 입에서 탄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 그동안에 우리가 수고한 거 다 큰일 됐네. 우리 이제 망했다. 그리고는 막 다들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나오는데 갑자기 몇 명의 농부들이 큰 통을 가지고 와. 근데 거기 양오리 할머니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할머니가 숟가락을 들고 나왔고, 야 얘들아 우리 그냥 밥 먹자 하고 외쳤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팔려고 나왔던 거 뭐 마늘이고 양파고 뭐 고추고 다 가지고 와가지고 막 잘게 썰고 또 밥도 짓고 그 큰 그 통에다가 다 그냥 때려 집어넣고 거기다 기름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또 그 가지고 왔던 고추가 다 녹아지고 있으니까 그냥 그것도 다 쫑쫑 썰어가지고 다 집어넣고 그리고는 막 비비는데 사람들이 그거 맛있게 먹으려고 가만히 있어요. 한마디씩 다 고들듯이 야 세게 비벼라, 적당히 비벼라, 그거 다 뭉개진다 뭐 옆에서들 다들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입맛 따시면서 그죠? 목구멍이 열리면 귓구멍도 열리잖아요. 얼마나 맛있게 먹으면서 막 얼마나 신나고 즐거웠겠습니까? 다 먹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일찌감치 들어가자. 왜? 팔아야 될 거 다 먹어버렸으니까. 어차피 나도 봐야 사람들도 오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을 거. 그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다
상해버릴 것들인데 그러나 그것을 함께 나눠 먹음으로써 탄식 소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의 소리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한 장사요 못한 장사요? 잘한 장사죠. 어차피 잃어버릴 거 큰 기쁨을 얻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누군가가 밥 먹자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합쳤을 때 탄식 소리가 즐거움과 웃음의 소리로 바뀔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 그래도 누군가가 밥 먹자고 말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밥 먹자는 말 한마디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로 압송되던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지중해 한복판에서 만났습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점점 더 구원의 여망을 잃어갔죠. 자그만치 14일 동안을요. 14일 동안을 파도와 투쟁을 벌이느라고 한 끼도 먹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파도 때문에 죽게 생긴 게 아니라 이제는 굶어서 죽게 생겼어요. 이때 바울이 276명의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보시오, 우리 밥 먹읍시다. 우리 밥 먹읍시다. 그리고는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축사했다 그랬는데 이건 감사의 기도를 드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떡을 떼서 276명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들이 안심하여 받아 먹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배에 타고 처음 출발을 할 때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사형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죄인입니다. 아주 유대 사회에서 아주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던 아주 핫 이슈가 된 범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떼주는 떡을 그들이 안심하여 받아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려서 오늘 죽어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밥 먹자고 외치는 이 바울 한 사람의 영적인 파워가 그들에게 평안을 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불안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누가 밥 먹자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괜찮다고 한번 힘내보자고 버텨보자고 견뎌내보자고 이겨내보자고 주님께서 당신들 276명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거라고 내게 약속하셨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누가 말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해요. 바로 이 평강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보의 첫 번째 면을 보시면은 여기에 풍랑이는 바다가 있고 그 바다에서 불안하게 지금 항해하고 있는 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제목을 보니까 밥 먹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주보를 딱 받아들고 아, 이 그림과 밥 먹자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고민하셨습니까? 고민하셨죠?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경청하자 해놓고 귀를 딱 해놓으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데 금년에 주보를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제목과 이미지를 잘 합쳐가지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기억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제목이 뭐였죠? 경청하라. 아마 여러분들 딴 때 같으면 기억 못할 겁니다. 이미지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겁니다. 노란색의 귀의 이미지를 보았기 때문에 아 이미지가 떠오르면 아 경청하라 맞아 지난주 이런 말씀이었지 하고 떠오를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풍랑이는 이 모습과 밥 먹자가 대체 무슨 상관관계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면 그건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밥 먹자. 이것이 우리의 구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밥 먹는 사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